뿅. 아, 이게 덴파레가 솜사기 예쁘게 피었습니다. 멀리서 전체를 보셔도 돼요. 전체를 얼마나 큰 건지. 아, 우리 PD가 뒤에서 아빠 찍는 거 간섭하고 싶어가지고 저 새끼가. 이거는 아침 농원에서 가져왔던 대품이죠. 예, 핀 지 한 거의 한 3개월? 3개월은 안 됐을려나? 2개월? 두 달은 넘었어요. 두 달은 넘었지. 자, 얘네들은 저희가 좀 벌려놓기를 못해가지고 이제 꽃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꽃대들이 이렇게 다 이제 발부가 덴파레는 환경이 좋아지면 핀다. 발부가 멈추면 정 꼭대기에서 이렇게 꽃대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얘도 덴드로비움이니까 잎이 떨궈도 꽃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빌계 계통은 잎이 떨궈서 나오지만 덴파레계는 환경이 좋게 관리를 해줘야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고아에서 꽃대가 하나, 여기 또 뼈다구만 있는데 여기도 이것도 꽃대입니다. 두 개, 여기서 세 대. 또 고아 위에 또 고아가 있습니다. 얘는 아직 이 발부가 완성되지 않았고, 자, 얘는 이제 밥이 전체적으로 마음치가 않네요. 이제 백발부, 오래된 백발부는 이제 하나는 이제 축 사망했고, 그 이제 새끼들이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꽃대 올라오고 있는데, 아, 얘는 약간 핑크 계통. 이게 전체 다 핑크 계통이지만 조금 진한 핑크 같아요. 얘 같아요. 얘. 이 핑크 같아요. 자, 얘는 조금 빨리 폈는데 발부가 이렇게 옮겨 볼까? 발부가 조금, 이놈의 풀들은 한 진짜 한 50cm 자랐네. 다음에 어찌됐든 덴파레도 미니종이지만 이렇게 나이를 먹으니까 이렇게 고아에서도 이렇게 하나의 큰 식구가 돼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고. 예. 그래서 덴파레가 여러분들 엘사쿨이라고 이렇게 그 횟집에서 나오는 그 덴파레는 절하 품종이에요. 절하. 그러니까 그 태국 같은데 불교 국가에서 이제 그 절에 스님들한테라든가 이렇게 꽃보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쓰는. 걔네들은 뭐 1m 뭐 사람 키만큼 큽니다. 자, 요거는 이제 미니종들 저번날에 이제 했던 거. 그 다음에 얘는 작년에 제가 여기서 덴파레가 재배하는 데가 없어서 이제 분주를 해가지고 했던 애가 이제 꽃이 오래 피어가지고 이제 질라고 그러네요. 자, 오늘 이게 덴파레를 이제 뭘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얘네들은 지금 꽃은 피고 나서 신화들이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새끼를 치는데 신경 썼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무궁화인데, 우리가 이렇게 피어서 늦게까지 이제 꽃을 피우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꺾으면 금방 호접란도 금방 꽃이 멈추는 게 아니라 생식생장을 계속 한다고 그랬죠. 아, 얘가 지금, 아, 여러분들 보이실라 모르겠네. 이게 꽃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꽃대가 이렇게 비쳤네요. 그래서 덴파레는 이렇게 환경만 좋으면 2차로 또 핍니다. 호접은 그 발부에서 피지만 그 덴파레는 자, 얘는 이제 그 원래 이제 늦게 올라왔던 이제 처음 나오는 꽃대들이고, 이것처럼
발부가 튼실한 애들은 이 옆에서 피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도 이미 하나가 피었고, 그죠? 그걸 자르고 그 옆에서 얘가 2차로 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또 자르게 되면은 옆에서 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가 이제 설명이 쉽겠네요. 자, 얘는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졌는데, 예? 여기는 이제 잘린 꽃대를 자른 흔적이 있죠. 그 옆에서 아래에서 꽃대가 나오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뭔가 살짝 부풀어 있는데, 예, 환경이 좋으면 꽃새가 나올 것이다. 자, 얘도 꽃대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얘는 얘가 핑크레이드인가? 아무튼 자, 이걸 보세요. 이게 발부가 하나인데, 발부가 튼실한데 밑에 새끼를 키우고 있으면서도 신화를 키우고 있으면서도 꽃대가 하나 두 개 나와 있던 거는 지고 또 하나 두 개가 나와서 이렇게 한 뭐 5에서 10송이 정도는 이렇게 피어 가면서 이 밑에 이 밑에서 또 촉이 나오는 거죠. 여기도 생장점이죠. 여기가 이파리가 이 입이 있었는 건데 이게 이쪽에 입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생장점에서 나오고 또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꽃대가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건너편에 또 나와요. 자, 건너편에 또 나와요. 그래서 덴팔에는 우리나라 기후에 발부가 완전히 숙성이 되면은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 덴팔레가 이렇게 한참 자라고 있다. 완전히 발부가 아직 멈추지 않았다. 그래도 꽃은 피워요. 꽃을 피우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11월달, 12월달에도 꽃을 피운다고요. 근데 피우고 나서 그 꽃이 이제 많이 달리기 위해서는 15도 이상의 온도와 그 하루에 그래도 한 10시간 이상의 일조가 필요한데 그때는 하루에 일조가 8시간이 채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덴팔레가 꽃이 비교적 오래 못 가고 또 볼 수 없을 경우가 있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발부가 완성된 애들은 최대한 한 대다 내놓으셔도 돼요. 직강에 노출시켜도 괜찮으니까 얘네들은 태국에 들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에 하나 좀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밝은 너무 야외로 가면은 탈 수도 있어도 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걔네들이 약간 화상을 입은 것 뿐이지 또 금방 워낙 강강의 강한 품종이기 때문에 또 견딥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꽃이 피고 있는데 자 얘는 얘가 뭐죠? 온시디움 사촌이 얘가 온시디움 사촌 얘가 뭐죠? 샤리 말고 오돈토 핑크 생각이 안 나고 얘는 라벨이 저희 안 돼가지고 꽃이 지금 쌍대가 올라왔는데 얘가 백색의 가운데 리프가 있는 풍차일 수도 있고 꽃대가 두 대가 꽃집이 다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사방군데 이제 카틸레아들이 꽃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햇볕을 많이 주면 이게 원시도 꽃대들이 나오고 그래서 자 이게 보시면은 온시도 이렇게 꽃대가 한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이 엄청 많은 애들은 또 순차적으로 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되면은 온시디움 꽃다리를 따서 가지를 많이 치게 하면 좋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나, 이거는 지금, 아, 이게, 뭔가가, 아, 따먹었어요. 아, 이게, 따먹은 건지, 어, 아니네. 아, 이게, 달팽이가 찝었을까요, 어렸을 때? 어, 그런 것 같네요. 이게, 완전히 꺾여서 필 것 같습니다. 꺾여서. 그러니까, 에, 달팽이라든가, 뭐, 여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자라야지 되는데, 한쪽을 상처를 내면, 우리 오이 같은 거, 고가라고 그러죠. 이렇게 꺾이듯이, 이쪽을 상처를 내면, 이쪽은 자라지 못하고, 반대편은 자라니까, 그 정도가 심해서, 이거가 지금, 어, 위로 자라지 않고, 왜 이래? 꺾여서, 어, 땅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게 참,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잘 보일까? 아, 얘도, 어, 꽃을 핍니다. 여러분들, 꽃을 피게 되면 제가 요거 한번 영상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 그, 양분을 충분히 보급은 못하지만 꽃을 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하이라이트는, 덴팔에, 에, 이렇게, 에, 진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자르면 2차로 꽃이 이, 또 올라온다. 그래서 덴팔에는, 어, 베란다에서도 최고 햇볕이 많은 그런 쪽에서 관리하시면 꽃이 이, 2차, 3차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한 겨울에도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인조광이라든가 이렇게 광양을 충분히 해주면 꽃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솜삭 예쁘네요. 행복하세요. 뿅. 고맙습니다.